안녕하세요. 부스칼라미스트 이성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지인의 소개로 대전 서구 중산동에 있는 조선의 셰프라고 하는 밥집에 왔는데요. 직접 한번 이 조선의 셰프의 100% 국산 농산물로만 사용해서 만든 밥상을 한번 제가 직접 맛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청국장을 주문하겠습니다. 그러면 김치찌개 하실 거예요? 주문을 다 끝냈습니다. 청국장 정식 두 개, 김치찌개 정식 두 개, 12,000원씩 48,000원. 테이블마다 주문 결제하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고요. 실내는 굉장히 넓고 깔끔했습니다. 테이블도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. 여기서 식사하니까 마치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엄선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한 그릇에 소중함을 담아 가족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제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네요. 아, 메뉴판인데요. 여기에 보면은 방부제 없고 인공 첨가물 안 들어가고 조미료 안 들어가고 햇섭까지도 인정을 받았네요. 햇섭. 그리고 식재료는 100% 국산 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된장, 그리고 유기농 두부, 100% 국산 고춧가루, 부드럽고 고소한 현미밥, 그리고 동물복지 무항생제 목초란, 그리고 5년 이상 된 신한 천일염을 사용하고요. 100%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네요. 자, 오픈 주방이네요. 개인 1인 독상으로 나오는가 봐요. 이렇게 상들이. 이게 전부 다 국산 100%라고 그러는데, 예, 예, 예. 그러면은 뭐 이게 타살이 맞을까요? 한 살 익었을 거예요. 많이 오시면 남고 많이 오시면. 아, 많이 많이 와요. 많이 와요. 그래서 바로바로 조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요. 아, 이 된장이 예술이네요. 예. 김치찌개. 예. 셰프에서는 한 살림 유기농 식재료만 사용을 하는가 봅니다. 요 앞에 지금 진열이 돼 있는데요. 유기농 쌀 현미 쓰고 음식에 진심인 곳. 아, 이게 지금 현미밥. 예. 독일 특수한 것도. 독일 휘슬러. 독일 휘슬러. 예, 그러면 쌀밥처럼, 흰쌀밥처럼 부드러워져요.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하는데 시간이, 밥 하는데 시간이 한 40분 있는 거죠. 아니, 밥집에서는 밥이, 밥맛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현미밥은 지금 손님들한테 나가는 게 현미밥이에요? 예예. 와, 와. 밥이 이렇게 돼요. 빨리, 자, 빨리 퍼주세요. 언니 밥 죽었어. 현미쌀, 현미인데 이제 찹쌀 현미랑 한 살로 한 살인 유기농 현미. 야. 드셔보세요. 그래, 주밥 같죠? 주밥 풀게요. 네, 두 개 빨리 주세요. 자, 여기는 간장, 참기름, 액젓, 올리고당 이런 거 판매도 하는가 봅니다. 막걸리가 또 있네요. 느린마을 막걸리. 유정란. 야, 독상으로 나오니까 좋네, 독상. 근데 설명을 해주세요. 야, 반찬은 뭐 현미밥에 10년 된 된장. 아, 요것도 음식도 현미밥이니까 식어서 네,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잘하는 거 진짜. 제가 주문한 된장찌개 밥상인데요.
자, 보이시죠? 자, 현미밥. 자,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합니다. 아, 이 된장찌개가 확실히 10년 숙성된 깊은 맛이라 구수하면서 담백한 게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와도 전혀 손색없는 맛입니다. 현미밥에 된장만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. 모든 반찬이 다 담백해서 속이 정말 편안한 집밥이었습니다.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후식으로 커피나 음료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. 항아리 커피 수정과 라떼, 디카페인 커피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아, 주문 즉시 조리하여 일을 하는데요. 인덕션 사용 때문인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. 어쨌든 엄청난 건강 철학이 느껴지는 밥집 조선의 셰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